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부터는 지우와 함께하는 자폐치료 브이로그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은 이 닥터토마토TV 제 유튜브 채널하고 게임개발작이라는 유튜브 채널인 그 지우의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두 개의 유튜브 방송이 콜라보로 같이 하는 방송으로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저는 저대로 영상을 보내드리고 또 지휘 어머니 아버지는 게임 개발작이라는 채널에서 아이의 변화 과정을 같이 방송으로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지휘는 현재 39개월 여아로 무발화 자폐아동입니다. 이거는 지휘의 그 게임 개발작 영상을 가서 보시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이가 31개월경 개인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았고요. 35개월경에는 길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언어치료 갖다 주 2회 했지만 언어 발달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현재는 엄마가 감통만 배워서 집에서 아는 감통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휘 부모님은 게임 개발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통해서 지휘의 치료 과정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게임 개발자 지휘의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머님이 하시는 헌신적인 그 치료 과정을 갖다 보면서 아주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자폐를 치료하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하던 이야기들을 어머님이 정말로 철저히 실행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이의 요구에 반응하는 방식의 플로타임 방식으로 아이가 이게 행동을 대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의 그 중심으로 그 여러 가지 치료적인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전문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머님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서툰 부분도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엄마의 열정이 워낙 강력하고 엄마가 너무 헌신적으로 하면서 지우가 조금씩 변하는 과정을 갖다가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감동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지우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 사실 지금 이제 그 30여가 39개월인가 40개월인가 그럴 텐데 만 36세가 36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폐치료에 대한 치료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또 중요하지만 연령이 먹어가는 것에 비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지휘의 상태는 제가 보니까 엄마의 노력에 의해서 사회성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이의 감각발달 이상의 개선 속도는 굉장히 느린 상태였어요. 여전히 눈 맞춤이 잘 안 되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이가 빠른 호전으로 속도를 갖다 보이기는 어려워요. 조금씩 좋아질 수 있지만 아주 속도 있는 치료 호전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역치료, 즉 한약을 이용한 면역치료의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빠르게 감각 처리 과정이 정상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아이가 속도 있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문제는 무발화 상태가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한 번도 발화 상태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무발화 상태와 더불어서 감각 이상 상태가 결합된 채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아이는 지적 손상이 진행되고요. 정상 발달이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손상이 고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 지휘에게는 제가 보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상 발달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아이가 현격한 변화가 나타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휘의 치료 과정에 제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플로타임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요. 보다 체계적으로 감각발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약을 이용하여 한방면역 치료를 결합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한 1년 정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아이가 6개월 내에 아이의 발달의 정상 발화가 이루어지면 말이 정상 발화가 이루어지면 1년 정도는 상당한 수준의 호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무난하게 정상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지유 부모님이 게임 개발자님과 닥터 토마토가 콜라보 과정으로 콜라보레이션으로 지유의 치료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과정에 2주나 4주에 한 번씩 아이의 인터뷰 과정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지유 부모님들은 자신의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지유의 치료 과정에 그 함께하고 있는 지금 엄마, 아빠, 게임 개발자님에게 큰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오늘부터 첫 미팅 과정을 갖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